많은 여성들은 매일 출근 전부터 노동을 시작합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치마 같은 불편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죠. 꾸미는 게 노동이라고? 꾸밈 노동. 화장이나 패션 등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달 대한당구연맹 소속 한 여성 심판이 경기장이 아닌 국회에 등장했습니다. 대한당구연맹 심판위원장이 2017년부터 여성 심판들에게 치마 착용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폭로하기 위해서였죠. 위원장이 보냈다는 SNS 메시지에는 여성 심판은 스커트를 준비하라, 녹화 방송에 여자 스커트는 필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지시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꾸밈 노동 이야기는 특히 서비스 직종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10월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외국 명품 업체 직원 3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에선 출근 시간이 오전 9시 반까지 화장과 복장, 헤어 세팅을 모두 끝내놓으라고 했어요. 직원들은 시간 안에 맞추려고 늘 30분 일찍 출근했고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승객들 안전을 책임지고 높은 곳에 물건을 올려줘야 하는 항공사 승무원들은 왜 꼭 달라붙는 유니폼을 입어야 할까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몸매가 드러나고 꽉 끼는 유니폼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은행 두 곳은 꾸밈 노동 때문은 아니라고 했지만 수평적 기업 문화 확립과 여직원 유니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올해부터 유니폼 착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어요. 전문가들은 꾸밈 노동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래야 해 하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변화는 시작됐으니 이젠 모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노력 필요하겠죠?